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간과 항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엉겅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는 국화과로 전국의 산야에서 널리 자생해 있고 옛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자생하는 엉겅퀴는 독일에 있는 엉겅퀴보다 유효 성분이 무려 10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엉겅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우수한 약초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새로운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엉겅퀴의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며 간과 폐, 대장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약제명은 대개라는 명칭을 쓰며 간염과 간경화, 황달, 관절염, 신경통, 말초, 신경장애, 인체 모든 혈액순환에 적용됩니다. 특히 엉겅퀴는 정력에 좋다고 잘 알려진 식물이고 흔히들 엉겅퀴를 즙을 마시는 천연정력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엉겅퀴의 정력을 상승시키는 물질은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밝혀져 있으며 복용과 운동을 병행하면 발기부전 위험률이 21%까지 줄어든다는 연구팀의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스템이나 약초로 정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노인이라도 엉겅퀴를 꾸준히 먹게 된다면 잃었던 정력을 다시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광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호르몬 분비와 양을 많이 늘려주고 인뇨작용이 빠르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이 곧잘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뇨작용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 명현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변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 먹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도와 전립선염과 방광염, 요실금 발기부전, 성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고 이런 왕성한 효능은 약학적 실험을 통해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노인들도 벌떡벌떡 일어서게 만들고 피곤함을 없게 만든다고 해서 벌떡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엉겅퀴는 항염효과와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였고 엉겅퀴 약침액은 신경교정의 악성종양의 진행을 차단 및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적혈구막의 지질과산화 저해와 종양촉진작 활성감소, 간세포 단백합성 증가 등의 활성을 보임으로써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의 암치료에도 매우 유용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엉겅퀴에 실리비닌을 사용해서 간암세포 성장 억제 실험을 한 결과에서 실리비닌 함량이 많을수록 간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암이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황달로 인해 혈색이 안 좋은 분들이 엉겅퀴를 꾸준하게 드시면 어떤 약초보다 뛰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한 중년 남성분은 직장암 판정을 받은 후 시골에 내려가서 직장암이 깨끗이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아는 약초라곤 오직 엉겅퀴밖에 아는 게 없었지만 이것만 매일 뜯어먹고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직장암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약초들도 공부를 하면서 젊었을 때처럼 건강을 되찾고 삶을 즐겁게 보낸다는 치료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엉겅퀴 외에도 직장암에 특효를 보이는 약초들로는 단삼 원지, 녹갑 상향노루, 참당귀 택사 절염, 황기 구리떼, 청궁, 원지 목향 등이 특효제로 쓰입니다. 더불어 복령과 백출, 승박이 갈피덩굴, 흰제비꽃, 비단풀, 해랭이꽃, 느릅나무, 온나무, 산딸나무, 방가집동, 왕고들빼기, 송이버섯 등도 실험에서 직장암과 종양치료에 입증이 된 식물들이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꾸 쇠퇴해져만 가고 하나씩 이상이 생기게 되어 가슴을 부여잡거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장면들을 TV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혈관이 한 곳만 막혀도 순간 전신의 혈관이 덩달아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혈관이 매우 위험해지면서 이로 인해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엉겅퀴는 혈관질환에도 매우 탁월한 작용이 있어 차로 전초를 다려먹으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따라서 평소에 엉겅퀴 등의 건강약초를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서 꾸준히 몸관리를 하신다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엉겅퀴는 간의 명약으로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간을 보호하는 약품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지만 엉겅퀴의 실리마린 효과에 비견할 만한 약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엉겅퀴 추출물로 간섬유화를 유발시킨 힌지의 간조직에 대해서 중독성 간염의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어 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간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간 기능 저하와 간 경화를 엉겅퀴로만 고친 사례가 계속 늘고 있으며 현재도 간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의 복수가 빵빵하게 찬 사람이 엉겅퀴 효소와 액기스를 꾸준히 갈아 먹고는 완치를 한 사례가 있었고 더불어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엉겅퀴는 모든 부분을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뜨거운 물에 달여 먹거나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 엉겅퀴 10에서 20g 정도의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20분 정도 더 달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엉겅퀴를 건조시켜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5에서 10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꾸준히 달여서 먹거나 차로 이용하면 각종 병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험에서 시래기를 잘 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는 30배가 늘어난다고 하듯이 모든 약초는 어떻게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더 증가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엉겅퀴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미량의 알카로이드 계통의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 시에 간혹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에 냉증으로 몸이 차고 비위가 허하면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시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